함정 수사로 북한 돈줄 끊어버린 FBI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응.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든 정교한 100달러 위조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1990년대에 이 슈퍼노트 사용자를 잡았다 하면 북한 외교관들이었단 말이야. 소련 붕괴로 돈이 없어진 북한이 외화월이로 위조 지폐를 무진장 만들었던 거란 말이야. 당시 수억 달러가 위조 지폐로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FBI 수사관 밥 해머를 투입하단 말이야. 밥은 함정 수사를 시작했고 대만 밀수업자로부터 슈퍼노트가 북한에서 제조되어 베이징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유통된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야. 밥은 베이징으로 건너가 개쩌는 친화력으로 밀수업자들과 친해졌단 말이야. 미국에서 이들을 한 번에 잡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대저택에서 이혼 파티를 한다는 초대장과 뉴저지에서 요트 타고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보내 미국으로 유인했단 말이야. 슈퍼노트 밀수업자들은 가짜 초대장을 받아 미국으로 왔고 이 두 번의 함정 수사를 통해 총 87명의 밀수업자들을 체포했단 말이야. 이렇게 북한의 불법 사업은 위축되고 정훈이 고기 사 먹을 돈도 없어졌단 말이야. 수령 동지, 미국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FBI한테 잡혀갔답니다. 마, 어제 본 그게 진짜였어. 분명 1분 만에 끝냈는데. 아이, 그런 것까지 고백하실 필요는...